지금 나락을 베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들 산에 나락을 베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갈거지가 시작된 것입니다. 동네 분들이 모여서 하나씩 하나씩 수확하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아침에 축복이 하고 사랑이 하고 둘이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우리 서열 싸움 한다고 난리가 났어서 제가 물을 가져와서 퍼부었습니다. 그랬더니 떨어져서 이렇게 다시 익혔습니다. 지금 물살에 맞고 자기 몸 치장한다고 우리 사람이 바쁘고 우리 축복이도 열심히 자기 몸을 닦고 있습니다. 딸내미들은 서열 싸움이 없는 줄 알았더니 역시 아들보다는 그래도 나름 서열 싸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서로 떨어지지도 않으니 물을 들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아, 행복아, 축복아, 싸우는 건 나쁜 짓이야. 사이좋게 지내야지. 싸우면 너 이렇게 묶어 놓는다. 엄마가 자유를 안 준다. 응? 사랑아, 동생을 사랑해야지. 축복아, 언니를 사랑해야지. 그동안 억울한 일도 있겠지만 그래도 언니한테 알려드리면 안 되지. 조금 있어. 조금 있으면 너 풀어줄 테니까 싸우면 안 돼. 싸우면 나쁜 짓이야. 싸우는 건 안 좋은 거야. 사랑아, 동생들을 괴롭히니까 결국 동생이 달려들잖아.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 행복아, 축복아, 사이좋게 지내. 이 많은데 좀 기다리겠어. 기다리겠어라. 엄마 차 놓고 밥 줄게. 아이들이 서열 싸움 할 때는 떼려고 하면 더 안 떨어집니다. 그럴 때는 물을 한 바가지 가서 들어붓고 또 안 되면 모욕시키듯이 물을 들어부어야 떨어지지. 다른 방법을 시도해봤는데도 역부족이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강력하게 싸우고 있으면 물을 밖에서 가져와서 그냥 모욕하듯이 부어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앞으로 또 분리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행운이 딸내미들 싸우니까 어쩔 줄 몰라 하고 어떻게 될지 할지 모르고 우리 행복이는
잘 싸우지 않습니다. 평화주의자입니다. 우리 형복이는. 우리 사랑이는 열심히 자기 몸을 닦고, 행원이는 피신을 했습니다. 우리 행복이 빨리 풀어달라 그러고, 우리 축복이 대단합니다. 큰 사랑이 하고 대적을 해서 사랑이를 케어를 시켜버리니 대단합니다. 우리 축복이 어떻게 살아남으려고 저 조그만 체구가 큰 은희를 이기려고 하는지 참 안쓰럽기도 하고 대단하기도 하고 야생의 세상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넌 안 싸워서 참 좋네. 싸우지 마. 싸우면 나쁜 짓이야. 형훈아, 너 딸애들 왜 싸우는 거야 물어봐라. 이 좋은 곳에서 살면서 왜 싸운대? 어제 저녁에 무슨 일 있었어? 문 열자마자 둘이 싸우게. 이 싸움은 어떻게 다행히 안 다쳐서 다행이다. 응? 다쳤으면 어쩔 뻔했노. 네가 딸내미들 잘 중재해야 된다. 그래야 행복해진다. 사랑아, 동생들 괴롭히면 봐라, 네가 당하잖아. 동생들 많이 사랑해줘. 얼마나 좋노? 얼마나 같이 있으니까 보기 좋노? 형부가, 축부가, 사랑아, 형훈아, 사이좋게 지내. 사이좋게 지내야 돼. 싸우면 안 돼. 싸우면 나쁜 짓이야. 밥 먹을 때까지 너 벌 쓰는 거야. 서로 싸우니까 자유가 없어지잖아. 싸우지 마세요. 싸우면 자유가 없어져. 사이좋게 지내야 자유가 생기는 거야. 뭐가 밥 먹어. 축복이요. 사랑이 밥 먹는다. 밥 먹고 나면 엄마 풀어줄게. 너 지금 뭘 쓰는 거야. 너 세 명 다. 밥 먹자. 행복아. 하이해. 사랑이냐 언니하고 축구가 축구가 사랑 언니하고 축구 하이해. 하이해야 돼. 사이좋게 지내. 축구가 사랑이 언니하고 하이해. 위로를 해줍니다. 사랑아, 축복이 되게 많이 사랑해줘라. 너 동생이잖아. 축복아, 언니 많이 사랑해줘. 너 언니잖아. 너희들은 가족이잖아. 그렇게 서로 사랑하자. 하우스 안에 행원이 가족들이 쉴 공간입니다. 이곳에서 딸내미들이 잘 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싸워서 분리 작업을 해보니까 우리 사랑이가 때
교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이 중성화 수술을 시키려고 합니다. 아직 아가씨들을 중성화 수술 시킨다는 게 참 마음이 아프지만 병원에서 살아가려면 중성화 수술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병원이 가족도 행복하고 저도 행복할 수 있는 길은 결국 중성화 수술밖에 없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병원이 딸내미들 중성화 수술이 갑자기 결정되었습니다. 내일 사랑이와 축복이가 오전 9시 30분에 중성화 수술을 하기로 예약되어 있으며 우리 행복이가 화요일 날 9시 30분에 예약되어 있습니다. 세 명을 같은 날 중성화 수술을 시키려고 해봤지만 너무 힘들어하는 허스키님과 아들 그리고 저 많은 것을 고려해서 먼저 사랑이와 축복이를 먼저 시키고 그 다음에 행복이를 중성화 수술을 시키기로 했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분들이 우리 사랑이, 행복이, 축복이 중성화 수술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내일 잘 다녀오겠습니다. 허스키님이 또 딸내미들 중성화 수술하고 편하게 지내라고 침대를 또 갑자기 만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잘 완쾌되어서 이곳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잘 돌보겠습니다. 행운이 가족들은 중성화 수술비를 전해주신 동사팔 회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이면 우리 행운이 가족들 중성화 수술이 끝이 납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제가 또 많은 고민 끝에 선택할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합니다.